안녕하세요. 비주얼리 짐입니다. 오늘은 항상 올리던 튜토리얼들과 다르게 시네마4D를 사용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여러가지 팁들이 있겠지만 현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활용도가 높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hift-C로 부를 수 있는 검색창입니다. 시네마4D에는 정말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시4D가 버전업을 반복하고 UI가 바뀌면서 이제는 어떤 칸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헷갈리고 모르는 아이콘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건 바로 검색창 기능 때문입니다. 검색창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저기 숨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바로바로 불러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꼭 제발 해야 하는 오토세이브 기능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작업자분들 중에 시4D가 튕기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서 절망하고 책상에 머리를 박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신기하게도 시4D가 튕기던 컴퓨터가 꺼지던 별 미동이 없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건 바로 오토세이브 기능 때문인데 오토세이브를 위해 먼저 에딧의 프리퍼런스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파일로 들어가면 상단에 오토세이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이브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 every minute은 몇 분마다 세이브를 할 것인지 나타내 주는 것이고 리밋은 최대 몇 개의 파일이 저장될 것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10분마다 저장되고 저장되는 파일이 최대 5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칸에서 저장 경로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저의 경우 항상 용량이 많은 D드라이브에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 중입니다. 원래 가장 왼쪽에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별로 세이브를 하기도 했었는데 작업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오토세이브 파일이 생기고 용량도 무시 못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 정리가 번거로워 이렇게 저장 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작업 시간을 위해 꼭 오토세이브를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듀얼 뷰포트 세팅입니다.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오브젝트가 쌓이고 카메라나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이 복잡해져서 하나의 뷰포트로 체크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작업자분들은 뷰포트를 듀얼로 설정하여 한쪽에서는 카메라 렌즈로 보는 모습, 한쪽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디테일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보통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싱글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테인이나 레드시프트 등의 렌더 뷰어를 하나의 뷰포트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커스텀 UI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검색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자주 사용하는 몇몇 기능들은 단축키를 눌러 검색창을 불러오는 것마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업로드한 몇 개의 튜토리얼에서 설명드린 엑시스 센터나 리셋 트랜스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나 옵션들을 밖에 꺼내놓으면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4D의 기본 세팅입니다. 우리는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시4D 기본 세팅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팅으로 바꾸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그런 것 없이 언제나 같은 세팅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시는 세팅으로 설정을 해두고 바탕화면에 Save As를 해주겠습니다. 파일명은 New로 만들고 저장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4D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넣어주겠습니다. 한 번에 설치된 폴더에 Save는 되지 않아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4D를 켜면 우리가 세팅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섯 가지 팁들을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